해외여행을 갈 때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일 텐데 맛집을 솎아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 사실 인스타나 블로그는 행복만을 과대 포장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로니 같은 가이드북도 똥 밟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만난 현지 식당을 찾는 나름의 요령이 생겼는데 무조건 현지인한테 물어봐야 돼. 단 호텔엔 물어보면 안 돼. 보통 호텔하고 식당은 연결되어 있어서 꼬치를 먹고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따 아니야. 라론디네라 굴려줘야 된다. 배에서 만난 카프리 토베기 아저씨의 추천으로 론디넬라라는 식당에 왔어. 우리는 여기서 잊지 못할 저녁을, 이탈리아의 정 최고의 요리들을 만나게 돼. 네이비 갈라리 프라이스 14유로. 아기 오징어 튀김이야. 튀김이 달라도 뭐 얼마나 다르냐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어. 애기 갈라만 애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야들한 이 대단한 깔라마리. Soul fish pasta. 20유로. 가자미가 들어간 파스타야. 이것도 파스타야. 와, 냄새. 육류 파인 내가 해산물 요리에 이렇게 뻑이 간 적은 없어. 칼라마리 토마토 링기네 파스타. 18유로. 해산물 파스타. 너무 잘한다. 진짜 어떤 이 탄수화물의 맛, 이 미래 맛 제대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 아, 오늘 너무 맛있는데 지금 물고기가 생겼어? 물고기가 생겼어. 몸에서 물고기 한다는 거? 진짜 와. 비린내 나면 되게 별론데 되게 독특한 진짜 향기로운. 다른 여타 이탈리아 파스타 집과 마찬가지로 여도 파스타 면이 알덴테야. 어금니가 면에 닿는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살짝씩 튕겨지며 드리블되는 이 위대한 이탈리아 듀럼 밀의 맛. 홍합모모 30유로. 론디넬라의 그릇 세 개로 너무나 아쉬워서 한 접시를 더 시켰어. 바다 비린내가 고스란히 담긴 홍합 조개 모음. 이건 그냥 그렇네. 아, 이 찡그리네.